어쨌든 PT 수첩을 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그 상실된 마음을 저희들은 좀 위로해주고 달래드리고 요청드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을 전제 두고 양보를 했다는 15일 정도 땡겼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더 생생하게 나갈 것 같았으면 부처님 오신 날 끝나고 했으면 뭐 저희들도 이만큼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단일 무슨 발언함을 주는 이미지를 마치 그 잔치집에 제품이 되시니 그런 건 아닙니다. 저희들이 설령 기독교 취재를 했다 그래도 12월 초에 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사자이고 또 불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쾌감들이나 분노를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들 또 그걸 고려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그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시기를 조율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 원래 본래적인 그 직업윤리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지나치게 또 지내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고요. 그래서 좀 모든 불자들하고 모든 우리 스님들은 이 우리 교계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. 그 많은 불자들과 모든 그 우리 종단의 스님들이 받은 상처와 불쾌함은 그 MBC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. 씻기지 않을 겁니다.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또 불교다금 이성만 우리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입장문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잘못이 없다 하고 판단을 하시면은 사과 방송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사과 방송이 없다라는 것은 MBC는 전혀 조교종의 입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